인공지능의 시대라는 이 영상은 미국 프론트라인 뉴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1년 전에 탑재된 영상이지만 인사이트가 컸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스크린샷으로 찍지 않고 그냥 바로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우리가 구글로 검색하지만 구글은 우리를 검색한다고 합니다. 알파고로 촉발된 중국의 AI 열풍, 2025년까지 미국과 동등하게 기술을 만들고 2030년에는 미국보다 나아간다는 목표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서드파티 앱 사용에 대한 사과가 있고 중국 인공지능 시장을 설명하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 지도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알파고 충격은 중국에게 스포트니크 충격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공지능을 목표로 세우고 현재 중국은 온라인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카이프 리의 그의 30대 모습인데 그는 애플 컴퓨터에서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연구했었습니다. 또 다른 인공지능 업체 사장입니다. 인공지능에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중국은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급하고 중국 정부는 이를 도와줍니다.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가 새로운 원유인데 중국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습니다. 온라인이 가속화되자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론은 단어는 구글 실시간 번역기로 보았습니다. 이것 역시 인공지능이죠. 서구의 보편주의에 대비되는 중국의 기량주의, 즉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울타리를 만드는 것은 중국이 이제 대나무 장벽을 치고 있다는 비유로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0.1초 만에 안면 인식을 하는 기술, 새 시대의 문제 해결을 해주는 인공지능 기술.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보다 세상을 상호작용하며 그곳에서 놀이하며 또한 되는 것과 되지 않은 일에 경험하면서 배운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영역을 보게 해줍니다. 산업혁명을 나누는 다른 기준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혁명. 사기업은 우리의 인지나 우리의 허가 없이 감시체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충격을 준 내용인데요. 인공지능은 단지 우리의 언어나 몸짓만을 보고 우리의 명령만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우리의 언어와 몸짓과 지금의 몸짓을 실시간으로 비교한다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대한 8,700만 명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 청문회에 대한 내용,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데이터, 그것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법 제정 노력이 나왔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노력이 나왔습니다. 문화횡단을 실시간으로 교면하는 중국 시스템의 영상이 나왔는데, 단지 사람의 나이 성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도 감시하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중국 시스템을 사들이는 나라들의 모습, 중국 제품을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허락하든지 안 하든지 말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전 세계 두 개의 슈퍼파워인 미국과 중국에 몰려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사랑할,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규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해 더 깊고 포괄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미래 소양을 넘어선 그들의 생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더 열심히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